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성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들, 그리고 그 당시 과학 수사는 범인을 B형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A형이랑 B형이랑 합쳐져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혈액형이 불검출되거나 아니면 A형이 나오든가 B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뜬금없이 O형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혈액형이 틀리고 유전자는 같다. 이게 맞다면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화성 사건의 현장 조사 부분이 싹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경찰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얘기죠. 사건에서 나온 유류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1차 사건에서는 질액에서 혈액형이 이제 B형이 도출이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A형이었다. 그러므로 B형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담배 꽁초도 발견이 되었는데 담배 꽁초는 에서 이제 혈액형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는 이제 경찰이 이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건에서는 질액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혈액형은 판정이 불가했다. 하지만 그 현장 주변에 있던 우유팩 두개 중에서 이제 하나는 B형의 타액이 나왔고 또 하나는 O형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에서도 B형 타액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모발 6번 중에 2번은 O형, 나머지 4번은 이제 B형임을 알아냈다. 피해자 박양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O형이었으므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일 가능성이 높았다. 담배에서 이제 B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범인은 담배를 많이 피죠. 3차 사건에서는 발견된 이제 모발을 검사해보니 모두 A형으로 나왔다. 피해자 권 씨의 경우 혈액형이 A형이었다.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혈액형은 판정이 이제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목장갑에서 이물질은 이제 불검출이 되었다. 3차 사건은 거의 130일 정도 이제 묻혀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4차 사건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이제 판정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모발과 이제 음모에서 모발, 음모, 혈흔에서 이제 모두 혈액형이 이제 B형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이 양의 혈액형도 이제 B형이었다. 모두 다이 양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범인의 이제 범인일 수도 있죠. 범인이 만약에 B형이라면. 그리고 5차 사건, 이제 5차 사건에서 치마 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B형으로 이제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차 사건에서는 이제 우산대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팬티에서는 이제 정액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음모에서 이제 AB형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도 AB형이었다. 그리고 운동복 점퍼에서 정액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A형이었다. 남편도 A형이었다. 그리고 이제 7차 사건에서 음모와 모발에서 이제 AB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질액에서 정액은 이제 불검출. 그리고 이제 팬티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AB형이 이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차 사건에서는 신생 모발이 한번 나왔는데 혈액형은 이제 감정이 이제 불가능했다. 그리고 상위 피해자의 상의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B형이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흰색 모발이 발견된 부분은 좀 말이 안 되죠. 일부러 갖다 놨거나 아니면은 범인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사건에서는 지레기랑 양말에 묻은 정액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고 B형이 나왔다. 피해자 권 씨의 경우 혈액형이 마찬가지로 이제 B형이었다. 9건의 사건 중에서 이제 6건이 이제 B형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DNA가 3개가 일치를 해서 이제 범인임을 저는 확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 혈액형이 다르냐? 이번에 국과수에서 7월 초에 오염된 저기 극소량의 유전자라도 이제 세포를 갖다가 배양한다는 얘기가 키운다는 얘기 같죠?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되었답니다. 그 기술을 이번에 적용을 시켰는데 7차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 여성의 그 가슴 위에다가 이제 팬티를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동일한 유전자를 검출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사건에서 이제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차 사건 순으로 이제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되는 그 순서가 이렇답니다. 7차, 5차, 8차. 그러면 7차 사건, 7차 사건에서는 당시에 이제 음모랑 모발에서 이제 AB형이 나왔고 정액은 이제 검출이 불능을 했다. 이 부분에서 이제 2019년도에는 범인의 이제 유전자가 나온 것이고 5차 사건. 5차 사건에서는 치마 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B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춘재는 O형이기 때문에 이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유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차 사건에서 범인 이 씨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8차 사건에서 여기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8차 사건에서 상위에서 이제 정액이 검출이 되는데 그 정액이 B형이랍니다. 그 피해 그 여중생의 혈액형이 B형인지 이제 모르겠으나 일단은 정액에서 B형이 검출되었다. 만약에 피해 여중생의 혈액형이 B형이고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인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B형으로 도출되었다라면 이제 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좀 수사가 또 총체적 난국이었다. 희망을 거는 거는 피해자 B형과 이제 범인 이 씨의 O형과 합쳐져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B형으로 도출되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중생 그 교복에서 그렇지 않으면 정액이 검출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B형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범인은 O형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깔끔하지 못하다. 뭔가 좀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 이 씨의 94년도에 일어났던 이제 청주 처제 강간 살인 사건, 이 부분도 약간 좀 이상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7건의 그 강간 사건도 동일 범모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처제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자기랑 연관성이 있는 바로 연관성이 있는 처제를 살인한 후에 뭐 1km 떨어진 곳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 너무 무모하다. 너무 초급스럽다. 유기할 거면 1km 떨어진 곳에 유기할 거면 뭐 야산이나 이런 데다 묻지. 왜 철물점 야적장에다가 금방 걸릴 걸 알면서 거기에다가 유기를 했느냐. 금방 발견되면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금방 용의선상에 뜰 것인데, 이 부분이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다워야 되는데, 프로가 너무 아마추어 같이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물론 이제 연쇄 살인 사건들의 파일을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그 결단력이라든지 그 수법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생각이 약간 좀그 예리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나이가 31살이거든요, 이 씨가. 그래서 떨어질 수도 없는데, 너무 아마추어 같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O형이 나온 부분이랑 청주 사건에서 유기한 부분이 너무 아마추어스럽다. 이 부분이 좀 매우 꺼름칙합니다. 깔끔하지 못하다. 뭐 차후에 이제 경찰들 수사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깔끔하지 못하다. 그럼 안녕.